우리나라 국가 연구기관 중에는 재지 연구하고 이와 관련된 KS 운영을 소관하는 게 국립산림과학원이 국내 유일한 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재지 연구와 관련하여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 전통 소재로 한지를 연구하고 있는데 1990년 초부터 한지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최초로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산림과학 GPD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립산림과학원의 많은 연구 중 한지 관련 연구는 크게 두 분야인데 하나는 원료인 당나무 연구이고 하나는 한지 연구입니다. 방금 연료가 당나무라고 했는데 한지의 대표적 특징은 당나무 껍질을 주 원료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당나무는 예로부터 한지의 원료로서 아주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때에도 나라에서 종이가 필요할 때 지방으로부터 공나무를 받아서 사용할 만큼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따라서 각 지방에는 당나무를 키우는 것이 큰 사업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추운 지방은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안심한 데가 없었고 하지만 기후상 남쪽에서 자라나는 당나무의 질이 좀 더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립산림과학원은 우수한 당나무 품종을 선발하기 위해서 전국의 지역별 당나무 품종을 수집하여 한 곳에 모아 이들의 생육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유전학적 특성을 분석하는 업무가 수행되고 있으며 한지 원료가 되는 임피섬유 부분들에 대한 지역종 간의 물리화학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지 장인들이 지방마다 다른 당나무들을 키우는데 그 당나무 종류에 따라서 한지 품질이 달라진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국에 있는 당나무 품종을 수집해서 한 군데에 모아서 생태적인 어떤 특성 또 한지 재료로서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당나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진주에서 특이하게 거대한 당나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진주시에서 발견된 당나무는 높이 8.5m, 흉부둘레 165cm 정도로 거대한 편인데 수령은 60년생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지상 30cm 정도부터 가지가 3개로 나뉘는데 구루터기의 둘레도 250cm 이상일 정도로 보기 드문 크기입니다. 일반적인 당나무의 평균 높이는 약 3m 정도 되는데 이번에 발견된 나무같이 거대한 당나무가 보고된 사례는 별로 없어서 수목 연구를 위한 학술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줄기의 바깥과 안쪽 일부가 썩는 등 생육하기 열악한 곳에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나무의 안정적인 보호 및 관리와 과학적 보존기반 구축을 위해 연구소 시험림으로 옮겨 심었습니다. 현재는 뿌리의 발달 촉진, 수세 회복 등을 위해 수목 영양제 주사 및 일부 줄기에 대해 외과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당나무를 주 원료로 하는 한지는 우리가 잘 아는 창호지, 마분지, 간지 등 생각보다 종류가 많습니다. 물론 전통 한지를 만드는 주요 원료는 당나무 껍질로 만든 닭섬유였지만 경우에 따라서 다른 재료를 섞어 만들기도 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 중에서 특히 태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는데 이유는 태지는 고문헌에 자주 등장하지만 만드는 방법에 관한 정확한 기록이 없으며 태지의 원료라고 언급되는 수태의 정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려는 것이었습니다. 태지는 수태를 넣어서 만든 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541년 김안국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태지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학자들이 태지에 대한 한자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태자가 익기 태자이기 때문에 태지는 익기를 넣어서 만든 종이다 라고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혹자는 태지는 바다에서 나는 매생이 또는 감태의 종류들을 넣어서 만든 종이다 라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지의 원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보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와 협업을 통해 1700년대부터 일제 감정기까지 제작된 태지 실물을 수집하고 현미경적 구조를 분석한 결과 수태가 민물에 서식하는 핵합류임을 밝혀냈습니다. 태지의 원료가 과연 어떤 종류의 것인가를 밝혀내기 위해서 우선
폐지 유물들을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미경으로 폐지에 붙어있는 폐의 형태들을 현미경 분석을 한 결과 저희가 자연에서 채취한 핵함의 분석 결과와 일치하여서 폐지에 쓰인 폐는 다른 종류의 것들이 아니라 핵함이라는 것을 발견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번에 폐지를 복원하게 되었습니다. 태지는 말 그대로 태를 닭섬유와 섞어 만든 종이로 녹색의 실무늬가 아름답게 나타나는 전통 한지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태지 복원을 위한 다양한 제조법을 연구, 시도한 끝에 우리나라 전통 한지 제조 방법으로 태지를 복원하였습니다. 태지 제조 기술 복원의 핵심은 태지 원료를 밝히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태지 유물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그 다음에는 태지의 원료로 사용되었다고 언급되는 원료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태지는 조선시대 때부터 아름다운 종이로 알려져 있었고 왕실에서도 편지를 쓰는 용으로 많이 애용됐던 종입니다. 그런데 현재 와서 이러한 태지의 원료가 무엇인지조차 의견이 분분했었기 때문에 복원을 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이 태지를 복원함으로써 잊혀져 있던 한지를 시중에 대중적인 생산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고 이번에 저희가 발견한 폐지 복원 과정을 일반에게 공개하여서 어느 누구든지 폐지를 생산해서 시장에 팔 수 있게끔 그렇게 어떤 근거 자료로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지장들은 이를 바탕으로 침체되어 있는 한지시장에 새로운 한지를 내놓음으로써 활력을 불어넣었으면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이전까지는 태지의 원료, 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었습니다. 이에 2010년대 초반까지도 일부 공방에서 태지를 만들었지만 그 원료가 전통 기법으로 제조된 태지의 원료와 같은 것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유물 분석과 원료 식물 분석을 통해 태지의 원료를 구명하였으며 실물로 제작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전통 한지 복원이 우리나라의 우수 문화를 되살리고 한지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